율법이 폐했, 율법이 폐했다. 아, 그렇죠? 그 말을 아주 조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꾸 이제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자꾸 죽이려고 해요. 왜? 왜 그랬냐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자꾸 죽이려고 한 그 가장 큰 이유는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그런다. 라는 오해 때문이에요. 자,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유대인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당신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다 다른 나라에 많이 포로로 잡혀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부르는 아주 특별한 명칭이 있어요.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는 그 뭐냐면 방랑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이 오랫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다 로마가 정복하고 바벨론에 정복도 하고 나라가 없었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그 만든 다윗 왕 때 그때 주신 그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언제 다시 생겼어? 그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도인가, 46년도인가, 그때 이제 1950년도인가, 그래요. 그때 이제 그 지역을 또 누가 장악해버렸어요? 결국은 영국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스만 제국이 와서 그 옛날 이스라엘 땅도 다 점령하고. 그래서 이제 영국이 이제 오스만 제국하고 전쟁을 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다 먹은 거야. 그래서 그게 영국의 통치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아하,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줄게. 예. 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 땅을 이스라엘한테 이제 준 거야. 그래서 온 세계에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거기로 모여들어서, 그래서 또 나라를 세운 거야. 근데, 영국이 먹었을 때 그 나라는 팔레스타인 나라였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았어.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은 억울하게 될 쪽으로 좋아요. 자기들이 살던 땅을 다 뺏겨 버렸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차지해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막 우리 땅 내놔라고 하니까 이제 가자 지구를 준 거야. 가자 지구는 서쪽 해안 쪽이고 이제 또 좀 떨어져서 또 이제 큰 땅을 할애해서 주고. 그래서 가자 지구는 뭐가 됐습니까? 이 세상에 제일 큰 감옥이다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 가자 지구 뭐 농산물도 없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뭐 오도 가도 못하고 그 안에서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돈도 좀 주고
유엔에서 돈도 썼고, 참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참 이스라엘 때문에 고생 바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이번에 사건을 일으키고 전쟁을, 그러니까 큰 오산을 해버렸다고 자기들이 이렇게 막 극악무도하게 막 하면 이스라엘이 막 완전히 자기들을 박살내라 그럴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아랍 사람들이 이란이나 이런 데서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질 거라는 계산을 한 거야. 근데 계산대로 안 돼. 그래 가지고 이제 팔레스타인이 지금 가자 지구로 완전히 빼앗기게 될 형편에 놓여 있는데, 앞으로 이제 미국과 이제 어떤 관계에서 또 뭔가 이제 뭐라 그래요? 뭐 거래를 할 거인지.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된 땅이다. 자. 근데 사실 이스라엘은, 뭐, 이 얘기 별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관둡시다. 자, 네가 이방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으로 가서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데, 이방인들은 너무 감사하게 받는 거야. 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민족적으로 아무 상관도 없는데 우리를 위하여도 죽으셔서 우리를 천국에 가도록 하셨다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제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런 교회들을 소위 우리가 초대교회라 한다. 그 초대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그 초대교회가 행복, 막 거기 그 교회 가면 막 사람들이 가난하고 뭐 그럴지라도 막 감사와 뭐 기쁨이 넘치고 막 아무런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던 이방인들이 막 천국이 약속된 거야. 그렇죠. 이제 그 교회를 가면 그냥 분위기가 그 당시 그 세상이 얼마나 악했어요. 그렇죠. 노예를 사고 팔고 하던 때였으니까. 이제 막 그 사람들이 그 로마 제국의 압박, 막 그 당시는 로마 신이 누가 신이었어요? 로마 황제가 신이야. 근데 문제가 그거야. 로마 황제가 신인데, 기독교인은 예수를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로마 정부에서는 안 좋아한 거야. 그런데 가만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착해, 이제. 기쁘고, 이 사회에 해가 될 짓은 하나도 안 해. 그래서 이제 로마 정부에서는 그거를 묵인 그대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슨, 이제 급박한 황제가 나타나서 이제 그 착한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라고 그런 거죠.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이 불 질렀다고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환이 많아요. 자,
그래서 그 초대교회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교회란 것만큼 행복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예. 네. 이게 불행히도, 이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싸워가지고, 교회만큼 불행한 곳이 없기도 하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그,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조건적 사랑의 가르침을 받는다면, 그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인데, 왜 싸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나는 것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면, 결국 싸워요. 그래서, 교회에서 싸움이라면 그만큼 치사한 게 없어. 예. 바깥에서 보면 그런 걸 가지고 싸운다고 그럴 만큼.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이제 그 어떤 사람이어서 바울 선생 당신이 바울 당신이 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도 하지 말고, 자 이제 모세를 배반하고 그들의 아들들에게 할례도 하지 할례 그 필요 없어 하지 마. 이제 이러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 돼 버려?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 됐어. 그렇죠? 이제 그런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핵심이 뭐냐면 모세의 율법은 불완전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그 불완전한 율법이 완전하게 된 그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모세 율법이 완전해졌고 그 모세 완전해진 사랑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율법이 기초로 돼 있는 거야. 그거를 폐지하고 이런 건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렇게 가르치면 막 거의 백이면 백 이상구 박사도 율법을 폐했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오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 그러면, 그래서, 여기 이제, 모세의 율법, 모세! 그러면, 금방 제일 중요한 율법이 뭐냐? 율법 제1번. 할례입니다. 모세에게 그 할례를 시키라는 율법을 주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다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없는데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것도 언제? 예, 아브라함 100살 되고, 사라는 경수는 이미 끊어져서, 90살이 됐을 때. 예, 진짜 뭐예요. 그래서 이삭의 별명이 뭐냐면, 약속의 자녀야. 예, 왜? 하나님이 약속 안 했으면, 아브라함과 사라, 그 부부 사이에는 이삭이 태어날 수가 없어. 사라도, 뭐예요? 불임이야, 불임. 불임에다가 나이는 90이 되고, 경수는 이미 끊어진 지 오래고, 아브라함도 100살이 돼가지고, 어떤 짓을 해도 아들을 만들 수 없는 때 드디어 아기가 생긴 거야. 여러분,
이거 참 거짓말인데, 그렇죠? 거짓말 아닙니까, 이거? 어, 거짓말. 여러분. 근데 요즘 의학이 발달하면서,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뭐, 그 사람들이 성경을 증명하려고 연구한 건 아닙니다. 그, 줄기세포가, 아시겠죠? 우리 몸 안에 줄기세포. 그러니까, 사람의 몸 안에서도, 그 줄기세포가 있죠. 줄기세포는 뇌도 있고, 다 여기도 있고, 골수에서도 생산하고, 근데 살아도 90세라도 살아있잖아요, 건강하게. 그러면 살아의 골수에서나 다 건강한 줄기세포가 생기고 있으니까 살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줄기세포가 생산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의, 예를 들어서 골수 속에서도 줄기세포가 생겨요. 근데 그 줄기세포가 적혈구도 되고, 백혈구도 되고, 호중구도 되고, 림프구도 되고, 그래서 T세포도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줄기세포에서 나온 거예요. NK세포도 줄기에서 나온 거고, 다. 그러니까 줄기세포만 있으면 모든 세포가 다 생겨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 몸속에 줄기세포가, 뭐, 맞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라는 아기 예수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90살 된 사라의 몸속에도 줄기세포에서. 지금 그게 이제 최근에 와서 더 연구가 확실히 돼가지고, 줄기세포만 가지고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뭐 성경이나 관심 없어. 그냥 과학적인 차원에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연구 논문을 보면 자꾸 성경에 적용시켜서, 아, 그래서 이삭이 태어날 수 있었고 예수님도 태어날 수 있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 보고 할례 안 해도 괜찮아. 사도 바울이 그렇다. 그러니까 뭐 모세를 뭐요? 완전히 배반하라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오늘 제가 할례에 대하여 이제 말씀이죠. 이걸 들으면,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율법 중에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철저히 지키는 율법은 뭐예요? 할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외국에 나가서 살아도 반드시 뭐는 해? 할례는.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을 막 죽일 때, 쳐들어가는 나라에마다, 막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 쳐들어갔다. 그러면 유대인들 다 색출해 내라. 그래서 유대인들인지 아닌지 알려면 뭐만 하면 돼? 이제 반점만 내리면 막 확실해. 그걸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눈 많이 잡혀간 거예요. 그 모습으로는 아니라고 그러면 밝히기 힘들잖아. 그때는 뭐 DNA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반점만 벗어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수십만 명이 막 학살을 당했잖아요. 그 할례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이제 아마 사도 바울 그 예수님 말을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의 가르치는 대로 했으면 아마 유대인들 그렇게 많이 안 죽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할례 안 해도 되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할례를 안 해도 된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 모세 율법은 이제 뭐 지키나 마나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거 왜 그런가? 이거를 여러분 확실히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깊은 의미를 모르고 할례도 하지 말라 그래서 않습니까? 뭐 이렇게는 그래서 그러면 율법 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너무나 단순 무식한 얘기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할례 자 여기 이제 보면 일단 한번 봅시다. 창세기 17장에 가서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여기 17장 보면 계속 아브라함한테는 뭐를 얘기합니까? 언약.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많은 것을 약속해요. 자,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그 땅을 너한테 줄 것이다. 이런 아브라함이 무슨 재주로 그 땅을 차지합니까? 예.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했어. 그래서 차지하게 돼야 돼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 그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다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 언약. 그러면 이제 쭉 가서 보면, 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더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뭐요? 내 언약이니라. 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안식일 교회 댕길 때, 내 언약이라는 말을 이거를 오해를 했어요. 안식일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언약은 계약이다, 이렇게 가르쳐. 그래서, 쌍방 간의 계약인데, 그거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잘,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지키면 그 언약은 무효다. 그래서 계약과 언약.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이 뭐예요? 내 언약을 내가 내 약속을 너희한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일방적입니다. 아시겠죠? 쌍방 간에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샀다. 계약서를 썼다. 그래서 집을 사기 위하여 계약서를 썼다. 그거는 쌍방간에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어. 그래서 그 계약은 파기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예. 뭐라 그럽니까? 계약금만 포기하면 뭐 없었던 일이 돼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언약은 파기될 수가 없어. 하나님 파기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 모두를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 그런데 모든 인간에게 한 약속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지켰어. 그리고 하나님은 뭐를 요구합니까? 믿어달라는 거지. 믿고 내가 한 거 안 받을래? 좀 받아. 이게 하나님 입장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나온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요? 언약의 뭐라? 표징이다. 이게 이제 언약의 표징이라는 말이 이거를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내가 너희한테 주는 율법이다, 명령이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 명령이다, 율법이다는 말을 하지 않고 뭐라 그래서요? 할례를 할례를 받으라. 이것은 뭐야? 언약이다. 그리고 그 이제 할례를 더 정확하게 얘기하죠. 자, 상세하게 포피를 베어라. 자, 그러면 자 언약의 표징이다. 표징이라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뭐를 약속하는가를 상징한다. 할례는 그게 내 약속의 언약의 표징 그랬잖아요. 그럼 언약은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뭐를 해준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표면적으로 어떻게 상징하기 위하여 포피를 베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할례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는지 그 약속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뭐를 약속하는 하려고 우리 보고 포피를 베라 그러냐.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이제 할례를 받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목욕을 한다, 샤워를 한다. 보면 자기 고추를 자기가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상징이야. 그럼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이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은 할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약속을 어떻게 상징을 자꾸 봐야 잊어버리지를 않고 기억하게 돼 있다 이거지.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이 약속을 했으니까 너희들이 포피를 베라. 그래서 보면
다른 남자들하고 다르다고 고추를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포피가 뭔지 아세요? 자, 이게 이제 남자 성기라고 합시다. 성기고 이 주먹이 이제 성기의 이제 머리야. 대가리라 그럽시다. 자, 근데 지금 이 성기의 몸체는 지금 이 옷에 가려 있어. 근데 이게 남자들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 이 머리까지도 어떻게 옷을 입고 있어. 그래서 구멍만 조금 뚫려 있어서 이제 그걸로 이제 소변이 나게 돼 있어. 자, 그러면 그거를 사. 손수건이 그러면 이게 이제 손수건으로 치고 이렇게 덮여 있다 쌓여지는 그래서 태어날 때 이렇게 돼요. 잘 생각해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더 당겨 가지고 어떻게 잘라요. 그러면 성기의 몸체는 아직도 피부에 쌓여 있고 이 성기 남성 성기 대가리 이게 귀두라고 그래요. 귀두를 덮고 있는 피부 부분을 포피라고 그래. 그거를 잘라버리자. 그러면 이제 머리가 어떻게 노출이 되는 거야. 응? 머리가. 그래서 이거를 안 자르면 이 머리도 다 덮여가지고, 그래서 머리가 덮여 있는 그거를 사실 뭐를 상징하고 있느냐면 이 머리가 덮여 있으면 이게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이 머리를 덮고 있는 이거 우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 조건적 사고 방식 그 죄 그게 피야. 그거를 잘라버리면 드디어 머리가 어디를 볼 수 있어? 하늘을 볼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곧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상징이 할례야. 그렇죠. 멋진 거예요, 이거.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러 오신 거예요? 할례를 주러 왔다고. 어디에? 마음에. 할례는 어디에 할지? 마음에 하는 거야. 아시겠어? 자. 할례는 어디에?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 글자에 있는 것이 아니야. 글자대로만 하면 피부만 자르면 할례한 거야. 나 잘랐습니다. 보여드릴까요? 꺼내서 이제 보여드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해야 돼? 할례했구나. 너 착하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거는 표면적으로 우리 몸에 할례를 받은 거 그것이 진짜 할례를 내가 약속한 내용이 약속의 내용이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약속한 내용은 내 아들을 보내서 너 마음속에 조건적인 마음 그 죄로 꽉 덮여있던 것에서부터 죄로부터 어떻게 너희를 어떻게 해방시키게 한다. 그래서 하늘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볼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믿고 기다려 다오 하는 것이 할례. 아, 여러분. 근데 할례를 이게 받으려면요, 받으면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아파요. 저도 미국서 갓 태어난 애들 할례를 많이 줬어요. 미국 사람들 그 유대인들도 많고 하니까 마침 그 미국 큰 병원에 유명한 병원에 가면 유명한 의사들이라 그러면 다 유대인들이 그 대부분이에요. 뭐 유대인들 막 꽉 잡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조 바이든이 막 네타냐후한테 소리도 못 하는 거야. 그 너무 병원도 폭격 안 했으면 좋겠다. 웃기지 마시고. 미국은 이건 유대인의 나라라고 할 수밖에 없도록 유대인들이 어떻게 미국의 나라는 인종차별이 없고 뭐요 능력만 있으면 출세하니까 유대인들의 나라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똑똑한데 어떡할 거예요? 변호사 뭐 다 의사 뭐 과학자든 노벨상 다 유대인들이야. 그러니까 뭐 미국 꼼짝 못하죠. 왜 뭐 정치 세력으로 하면 뭐 여러분 정치인들은 그 유대인들 조직이 있어요. 거기는 그 큰 유대인 조직 그 대회를 할 때는 미국 대통령이 꼭 가서 축사를 하고 그래요. 뭐 막강하죠. 자, 그래서 야 이제 그래서 할례를 하는 것은 이 마음에 그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야. 아시겠죠? 사도 바울도 뭘 받았게? 할례 받았거든 태어날 때. 받았는데 와. 자기는 이 할례의 의미를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보니까 와 내가 여기 받은 할례는 바로 이 구원을 뜻하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내가 맨날 내 꽃을 볼 때마다 기억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라고 하셨다는 걸 바울이 깨달아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제 구원을 받으면 받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 드디어 천국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사랑 그런 사람으로 그렇지 거듭나는 거야. 그래서 그 포피를 잘라서 그 성기의 머리. 경상도에서는 그 성기의 머리를 뭐라 부른지 아세요? 좆대가리라고 부릅니다. 좆대가리. 그 얼마나 확실한 표현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그렇게 할례를 받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건강상으로도. 여러 가지로. 왜냐면, 그게 덮여 있으면, 냄새도 나고 더럽고, 위생상으로 별로 안 좋고, 그거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근무하던, 그, 미국
큰 그 종합병원에는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는 병원이야. 근데 거기서는 거기서 태어난 애들은 다 할례를 줘요. 저도 우리 그 유대인 교수 집에 이제 그 교수가 저를 잘 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를 지키거든. 그런 유대인 그 가족들이 다 모여요. 어른들 저 초대해가지고 세상에 뭐 저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무신론자를 초대를 해가지고 뭐 우리 선생님이니까 뭐 오라 근데 안 갈 수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 그 이제 유대교로 들어오라는 얘기지.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할례를 많이 줬어요. 이제 영어로는 이제 circumcision 그러죠. 그렇죠. 복경 수술. 이제 하면 아, 애들이 막 죽어라 하고 울어요. 아파 가지고. 예. 이런 걸 왜 하라 그랬지? 응? 근데 여러분 여러분도 드디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조건적 오해를 벗어 그거로부터 해방이 되려면 고통이 수반한다 이 말이야. 암이라는 고통이 필요하다 이거지. 예. 이런 거 다 하여튼 그 상징은 정말 멋있는 상징이고 너무너무나 현실적이고 현실성이 있는 그런 상징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첫 단계로서 그 불완전한 그러니까 할례 율법은 불완전했다 이 말이에요. 뭐, 고추만 그 포피만 자르는 게 뭐가 그렇게, 그게, 그것만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니었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은 확 깨달아서 율법의 완성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거요. 박수. 와. 그래서 이제 그래서 모세는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할례를 준다는 약속을 하는 그 약속 언약의 표징으로서 너희 몸에 할례를 해라 이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면 율법에 대한 문제가 확 풀리죠, 그렇죠? 그래서 할례는 거듭남,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할례를 하라는 율법도 뭐예요? 불완전해서 그걸 다 설명은 못했지만 그것도 모세 율법도 참으로 의미 있다는 것은 당연하고 그 율법을 폐했다고 그러지 마라 이 말이야. 예수님이 와서 사도 바울이 그거 율법 쓰레기통에다 쳐넣어 이렇게 한 일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은 불완전했고 오래됐다. 영어로는 obsolete라고 그래요. obsolete. 구식이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이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새 약속은 바로 할례를 받으라는 율법이 새롭게 완전케 된다는 거. 완전케 되면 결국은 뭐예요?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의 마음에 할례를 줘서 거듭나게 해 주겠다는 약속.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옛날엔 몰랐어. 그러면서 여러분 알고 보면 안식일을 토요일 안식일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는 것도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할례법은 여러분 안식일 법보다 더 상위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보시면 자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나 할례를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게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철저히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고 하든 그것이 아들이 그 집에 아들이 태어나서 8일째가 되는 날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그 날이 해필이면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이야. 그럼 이제 이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할례도 해야 되겠고 아무 일도 안 해야 되겠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 할례는 안식일의 일이라도 뭐예요? 해라. 그러니까 할례가 더 중요한 거지. 그렇죠. 더 중요하니까. 근데 사실 더 중요하다고, 라고 하기보다, 이제, 그러니까,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되면, 즉, 내가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할례를 구태여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잖아요. 그 이방인들이 거듭났다. 사도 바울이 할례 받으라 그럴까 안 받아도 된다 그럴까? 안 받아도 된다 그런 거예요. 왜? 본래 할례의 목적은 뭐예요? 거듭남이었다. 영적인 율법이었다. 그러니 법조문에 포피를 자르라는 것은 이미 그 약속은 그 사람에게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 할례의 목적은 이미 이루어졌잖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영적 할례를 마음에 받은 것이니 몸에 하는 할례는 더 이상 뭐예요? 안 해도 된다. 그러나 몸에 하는 할례도 영적 할례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하는 할례를 쓰레기통에 쳐넣을 수는 없다 이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즉 할례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있는데 내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한 거 사람의 전신을 어떻게 건전케 한 것은 전신을 건전케 했다는 것은 암 환자를 뭐요 암을 다 낫게 했다 또는 마비가 와서 이렇게 해서 온전하지 못한 그 중풍 환자를 어떻게 완전히 치유했다. 문둥병 환자, 이러고 있는데, 치유했다. 그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걸 이제, 그 질병의 치유를 구원으로 이렇게, 이제, 구원을 상징하는 표현의 치유, 이코르 구원. 자. 그래서 내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죄로부터 안식하잖아.
그렇죠. 이제 그게 마음의 안식일을 지키게 해 주겠다. 즉, 내가 너희를 거듭나게 해서 구원을 해서 너희가 마음의, 즉, 너희가 밖에서 토요일 날 안식일 무슨 일을 하든 그거는 상관없고 너희의 마음 속에 안식을 누리게 하는 그 거듭나게 해주고 구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안식일 날도 뭐예요? 거듭나게 하는 할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도 약속이다 이 말이야. 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살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유대인들은 뭐예요? 안식일 쉬라. 그러면, 근데 안식일 날 일하면 죽인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그 뜻은 모르는 거예요. 즉, 안식일에 일하면 죽이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너희가 거듭나기 싫어하고, 거듭나는 것을 거부하고, 죄로부터 해방돼서,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돼서, 진정한 마음의 안식을 가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토요일에 아무 일도 안 하고 푹 쉬는 거야. 그런데, 그 푹 쉬는 것을 거부하면 그 뭐를 거부하는 거예요? 거듭남을 거부하는 거지. 구원을 거부하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을 거부하면 결과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 뜻이에요. 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도 그 토요일을 제7일에 쉰다는 것도 구원의 상징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잠깐 보면, 에스겔서 20장, 보면, 12절.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뭐, 네, 표징, 상징, 구원의 상징.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여. 즉, 우리 같은 죄인을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구원한다는 말이요. 그래서 나는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상징하고 너희를 구원하는 약속으로서 그래서 안식일도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사의 표징을 삼았고 출애굽기 31장 16절 보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뭐요? 언약을 삼는다. 할례하고 다 똑같은 거야. 아시겠죠? 네. 자, 이런 걸 못 깨닫고 제가 안식일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그 당시 저의 사명은 여러분들을 안식일 교인으로 만드는 게 제 사명이었어요. 왜? 이 사람들을 안식일을 지키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십계명을 지키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아시겠죠? 박사님, 그 안식일을 예수님 믿고 신약을 다 같이 배우지 않나요? 응? 안식일에서도 예수님 믿고 안식일 교회에서 신약도 배우고 그렇죠. 예수님도 믿고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교회는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율법도 지켜야 되고 예수도 믿어야 된다. 그 요구를 짬뽕으로 시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언뜻 들어보면 그게 맞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제가 아직 교회 들어갔지. 그게 맞는데니까. 우리 인간적인 뭐예요? 조건적인 마인드로 그 설명을 들으면, 야, 이 교회는 진짜 지켜야 될 거 다 지키는 교회다. 그래서, 와, 이 교회가 지금 현존하는 교회 중에는 최고다. 제일 정직하다, 영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사람들이 다 율법 지킨다고. 애를 쓰고, 얼마나 착해요. 그런데, 근데, 그래서 안식일은,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7일째가 돼,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것도, 건강상 참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는 의사로서, 아하, 하나님은 이렇게 안식일을 줘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거구나. 그래서 그 연구 결과 같은 거 다 찾아서, 이제, 월요일 저녁부터 뉴 스타트 세미나를 해요. 그래서 유전자가 어떻고, 생기가 어떻고, 암이 어떻고, 어떻고 해서 쫙 가면, 그래가지고 이제, 금요일 저녁까지 이제 강의를 다 하면, 벌써 어떻게 돼 있어? 사람들이 뿅 가 있어. 와, 뉴 스타트를 해야 돼. 그래, 이제 토요일 아침 강의 시간에는 안식일을 지키세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들어왔잖아. 그래서 제가 안식일 이제 나와서, 그 어떤 목회자 그 그룹이 이제 뭐 간증을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초청을 했어요. 또 갔더니 목사님들이 한 50명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제 강의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벌떡 일어났더니, 이장구 박사님, 당신은 큰 죄를 지은 죄인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단 교회를 드리고, 당신 때문에 뭐 얼마나 피해를 본 줄 아소. 그러니까 장로교회, 침례교회에서 교인들을 많이 뺏겼어. 그래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막 화를 내면서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자, 또, 상당히 율법주의적인 분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마음에 받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만 봅시다. 고린도 전서. 7장. 자,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즉,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할례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 자기는 이미 할례를 했어.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나는 할례 이거 받은 거 취소. 그렇게 갈 필요 없다, 이 말이야. 할례 받은 것은 받은 대로 유지해. 좋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처럼 무할례자로 예수님께 부르신 자가 있느냐? 뭐라?
할례를 받지 마라.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을 흔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도 치지 마라 하더라. 그래서 또 봐도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몸에 할례 받는 거가 아무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받는 거지.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 나는 할례 안 받을래. 이렇게도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죠? 뭐만 받으면 된다. 거듭나면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그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한 장군이 제가 우상 리몬 우상 앞에서 저도 허리가 숙여지는데 용서하시기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No problem. 똑같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에서 요거 하나 보고 끝나겠습니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그 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이다. 예수님은 신성이다. 네.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인성이다.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 될까? 그 안식교 안에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완전주의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안식교회를 그 40년 있다가 나온 것이 그곳에서 그런 완전주의를 배우고 그러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렇게 깨달을 수 깨닫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외치는 것도 사도 바울만큼 철저한 완전주의 율법주의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죽이라 그런 거야. 가서 자기도 죽여. 그만큼 율법적으로 철두철미했던 사람이 뭐 할례도 하지 마라. 세상에. 몸에 하는 할례 아무 소용없다. 이래서 하니 그렇게 180도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완전주의로 나갔으니까 이제 그 탁 예수님을 만나니까 우와 자기가 180도로 어떻게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다 있는데도 아직도 그 완전주의자들이 존재하는 걸 보면 참, 참 답답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예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손으로 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렇지. 성령으로 몸에 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한 할례를 받은 것을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너희가 받았다 이거야. 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한다?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육의 몸을 벗는 것. 이 죄의 몸을 어떻게 완전히 벗을 것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천사처럼, 천사와 동등한, 그것까지도 약속하고 있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할례는 이게 끝장을 보긴 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이야. 너희 같은 이 사망의 몸, 죄의 몸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해방시켜서 내가 새 몸을, 그렇죠? 천사와 동등한 몸을 그래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 할례야. 할례 언약이야.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런 할례를 모세의 할례가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와! 예. 네. 자, 여러분. 예. 예. 아, 예. 오케이. 이거 중요한 지적을 하겠어요. 예. 예. 우리 보고 뭐 어쨌다고? 충만할 줬대. 그렇지. 예. 이제 여기서 단서가 붙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할 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우리는 그 이제 우리 정현 씨가 저 질문을 한 것은 그 질문한 동기도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충만해기 되지기는 뭘 충만해? 그걸 느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저게 이제 솔직한 심정이지. 네. 그래서 충만해지지도 않았는데 사도 바울은 충만하여 졌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를 다음 시간에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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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할례를 하지 않으면은 죽이라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을 그런 걸 듣고서 사람이 만들어낸 법이에요. 그, 또, 한 가지는, 출애굽기 4장에, 그, 4장에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얘기, 예. 시보라가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가지고 모세 앞에 던지면서 너는 피의 남편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혹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양피를 베고 할례를 안 하면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혹시 실제로 할례 안 받으면 죽이는 거죠. 예.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 구조를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모세율법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근데 아까 전에 처음에 예, 하나님이 언약으로 표피를 내는 것은 약속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안 했다고 그 징표라고 그랬는데 그거 안 하면 죽인다 그런 말씀은 안 하죠. 자, 그게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 안식일을 안 쉬면 죽인다. 할례를 안 받으면 죽인다. 그거는 형벌로 죽인다는 뜻이 아니라 그 거듭남을 거부하고 안식일 구원받아서 우리가 누리는 안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죽였죠.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죽음을 선택했어요, 안 했어요? 죽이는 줄 알고도 안 했단 말이야. 죽을 각오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게 다 이제 십자가에 되면 이 실제로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또는 실제로 할래도 다 뭐예요? 마음에 하는 건데 그게 의미가 없어지면 뭐 죽이라 말라 이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그래서 완전하게 할례 율법 안식일 계명이 완전하게 나타났던 거지 그 과정 자 기도가 끝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모든 율법은 하나의 언약이고 상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것이 있으면 그 참 것을 참 것에 우리가 도달하기 위하여 정말 항상 그 우리가 가는 가야 할 길을 상징하는 그런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그 완전한 율법인 사랑으로 the end 끝내어 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말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들의 그 마음 자체도 철저히 조건적이었고 율법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완전히 율법적인 생각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또 보면 또 이상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정말 보고 또 보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무조건적 사랑의 뜻, 사랑이면 모든 것이 포함되는 그런 뜻을 깊이 이해하면서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생기로 정말 몸과 마음의 완전한 치유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